오늘 조선일보 2024년도 4월 24일자 기사인데요. 떡집 머리에 잠옷 바지, 저임금 지친 중청년들 역겨운 출근루 열풍이라는 기사입니다. 월급은 적은데 뭘 차려입나 분노라는 기사예요. 사흘 동안 감지 않아서 기름진 머리카락을 고무줄로 질질 질끈 묶고 잠옷 위에 엄마의 솜 점퍼 걸치면 당신의 출근 룩 완성이라는 기사입니다. 중국의 20대 우모 씨는 이달 초부터 중국 소셜 미디어 더 우인의 역겨운 출근 룩 소재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역겨운 출근 룩이란 회사에 갈 때 단정한 옷차림 대신에 지저분하고 촌스러운 모습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 씨는 세수만이 당신이 회사에 갈 때 차려야 할 유일한 예의다고. 세수는 그래도 하나 봐요. 마음에 안 드는 옷을 버리지 말고 회사 갈 때 입자 등의 팁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회사 갈 때 더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고 가는데 중국은 지금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있네요. 중국의 청년들 사이에서 역겨운 출근룩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중국의 장기 경제 침체 속에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지친 젊은 세대가 회사에서 외모 관리를 포기하며 불만 표출에 나선 것입니다. 일종의 임금을 저임금 주고 노동을 많이 시키는 회사에 대한 불만이겠죠. 무의로 국가와 사회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탕핑,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것은 일종의 불만 표시라는 거예요. 탕핑 운동이 회사까지 침투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중국의 경제 침체가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군요. 뉴욕타임즈, CNA 등 서방 매체들도 중국에서 토 나오는 복장으로 출근하는 문화가 확산하는 점에 주목하며 연일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뉴욕타임즈라든지 CNA에서 그 일종의 그 사회 현상이겠죠. 이 열풍의 시작은 지난 2월 더 우인에 올라온 한 젊은 여성의 사연입니다. 그는 회색 체크무늬 바지와 펑퍼짐한 갈색 원피스, 갈색 부츠, 빨간색 장갑, 얼굴 전체를 감싼 마스크 차림으로 영상에 나와 상사가 내 모습을 보고 역겹다. 회사 이미지를 위해서 옷차림에 신경을 쓰라고 핀찬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중국 청년들을 중심으로 140만회 이상 공유됐고 또 좋아요 75만 개, 댓글 14만 개가 달렸다고 합니다. 상당수의 반응은 회사가 해주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바라는 것만 많다였습니다. 이후 중국 소셜 미디어에는 역겨운 출근룩이 가장 주목받는 콘텐츠가 됐습니다. 청년들은 앞다퉈 개인 소셜 미디어 계정에 기괴한 출근룩을 인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형광 패딩 점퍼, 오리가 그려진 잠옷, 원색 양말 등 단정함과 거리가 먼 복장일수록 우수한 출근룩으로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냥 잠옷 입고 가는군요. 일부러 거지 복장을 흉내내거나 이른바 몸빼와 같은 펑퍼짐한 여성용 바지를 입는 모습도 있습니다. 남자들이 여성용 그 일복들 몸빼를 입고 간다는 거예요. 그 회사를. 중국 청년들은 프리랜서 형태의 노동이나 소도시 취업, 복권 구매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래요. 안정된 직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렇게 한국으로 그냥 밀항해가지고 들어와서 막 직장을 구하고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열심히 일해도 집값조차 감당하기 힘드니 쓸데없이 노력하지 않겠다라는 중국 청년의 자조가 담겨 있습니다. 참 심각하네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대선에 승리해가지고 이제 특히
뭐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 한국 엄청난 이제 쪼이를 하겠죠. 특히 트럼프가 이 한국하고 중국 또 이제 지구촌 어느 나라라든지 관세를 매겨서 이제 엄청난 그 고통을 주겠죠. 뭐안 봐도 비디오인데.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소견인데요. 중국이나 한국 뿐만 아니라 이 트럼프가 온 지구촌에 이제 미국이 뭐 미국의 지금까지 지도자적 입장에서 어떤 평화를 유지한 그런 개념보다는 그 미국의 경제만을 위한 다른 이제 주변에 미국에서 흑자를 보는 국가에 대해서 이제 쪼이기를 관세로 다 뜯어서 토해내게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발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지구촌과 연합하고 동맹이 유행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유럽 사람들끼리 서로 연합해서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들 경제적으로 서로 세금 면제해 준다든지 그런 연합을 만들고 또 나토는 나토,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각 국가들마다 자기 그 지역에 그 나라들끼리 동맹을 맺는 게 요즘 유행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동맹은 가장 유일한 동맹이 한국과 이제 이 미국, 뭐 요즘 또뭐 일본 정도인데, 이런 트럼프가 이제 만약에 당선돼가지고 또 중국을 조이거나, 지금 있는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 이제 관세로 가지고 이제 트럼프는 중국을 더 조일 거예요. 아마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이럴 바에는 우리 동북아시아,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북한이나 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 다 대단한 국가들이죠. 10위권 안에 든 국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은 수산물이나 이런 인구가 많다 보니까 많은 것을 세계 1위로 수산물 수입국이에요.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또 명품을 좋아해가지고, 일본 명품 좀, 엔저 현상 때문에 일본 명품 다 쓸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소비와 생산을 갖고 있는 동북아시아끼리 뭉쳐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는 거죠. 러시아하고, 우리 한국,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은 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다 경계선에 면해 있어요. 러시아도 북한 연해주 국적하고 연결돼 있고, 뭐 우리나라 또 중국도 우리나라 북한하고는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하고는 동해 바다 하나를 두고 면해 있고, 중국의 본토는 이 서해안하고 면해 있어요. 그래서 지척에 있기 때문에 선박 비용도 별로 운송 비용이 안 들어요. 그리고 다들 많은 세계 여러 나라가 다 손짓하는 그런 국가들이죠. 많은 인구와 소비를 많이 하고 또 생산도 뭐 좋은 제품들 많이 생산하고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나 우리 한국에 가까이 둘러 있는 나라끼리 왜뭐 나토라든지 유럽연합이라든지 다 이런 나라들은 서로 해서 자기네끼리 해서 관세를 다 부과하지 않고 여러 가지 또 서로 전쟁에도 동맹을 맺고 이런데 우리 이쪽 동북아시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우리 요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이 다 이렇게 단합을 못하는가? 나는 이번에 트럼프가 이렇게 또 관세로 이렇게 조이기를 시작한다면은 우선은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라도 경제적으로도 이 동맹을 한미일 동맹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중심으로 한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이 동맹을 맺 서로 가까운 경제적인 뭐 측면에서 운송비도 안 들고 그렇게 동맹을 맺어서 서로 관세를 좀 낮춰주고 이런 동맹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그것이 정치적인 것까지도 들어가서 서로 공격하지 않는 그런 조건으로 이 동북아시아를 크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고 지금 또 러시아는 지금 많은 교통 유라시아 철도를 우리 한국까지 개통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 하면은 우리 이쪽에 동북아시아가
상당히 거점 지역으로 한국, 북한, 뭐 러시아, 중국, 일본 이렇게 큰 동맹이 될수 있지 않는가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해 봅니다. 참 오늘 조선일보 2024년도 4월 24일자 기사에 떡진 머리에 잠옷 바지 저임금 지친 청년들 역겨운 출근룩 열풍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